안녕하세요. 오늘 등산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오. 아, 여기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 여기. 네, 오늘 이런 화창한 날씨에 같이 등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온 여기가 어디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서북쪽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면 나오는 이제 마운트 찰스턴 이제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 중에서도 그리피스 픽이라는 산입니다. 그럼 인터뷰 첫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듣기론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등산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이거 조금 길 수가 있는데 좀 이제 제가 등산을 원래 이렇게 막 좋아하고 아니 운동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는 원래 굉장히 집에서만 게임만 하고 그런 이제 집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코로나를 한번 이겨보자고 하는 마음에서 버피 챌린지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10개 해가지고 영상을 찍자고 했는데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꿔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등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산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등산 중독하는 수준까지 왔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하신 건 언제세요? 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때부터 이제 등산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막 터지자마자 등산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운동을 집에서 이제 홈트레이닝 같은 거를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0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군 입대하기 전까지 이제 2022년 4월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80주 연속으로 등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등산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등산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마다 보는 것,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하던데 네. 등산을 하시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시나요? 아, 이게 정말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하고가 완전 천지 차이인데 초점이 처음에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뭐 좋은 경치 보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산을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산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할 때 보는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풍경을 요즘도 많이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풍경보다는 그냥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산에 전기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산을 오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희열 그 산을 그냥 오를 때는 막 힘들잖아요. 막 숨도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면서 뭐 이제 ABCD 갖다 붙이자 발에다가 ABCD 뭐 이제 발 이제 막 그렇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힘들고 욕하면서 올라와도 막상 올라오면 기분도 좋고 아주 상쾌해지고 그리고 성취감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희열을 느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초점이 아무래도 좀 이제 풍경보다는 그냥 그 산 전체 오르고 내리는 그 전체 프로세스 자체에 초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자, 뭐 들어보니 완전히 산 사람이시네요. 등산하시면서 혹시 특정 목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목표를 처음에 그런 거 없이 막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미국의 50개 주에 이제 각 주마다 높은 곳 있잖아요. 각 최고로 높은 곳, 최고봉.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찍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 또 그 외로도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국립공원을 제가 다니는데 미국 국립공원을 다니는데 미국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산들을 이제 물론 산이 아닌 국립공원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레이스모키 마운틴이라든지 뭐 그런 데면 이제 클링맨스도 거기가 이제 최고봉인데 그런 데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립공원 최고봉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 목표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시고자 하시는 산은 어디세요? 아 제가 이제 다음 주 지금부터 딱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뒤에 유타 최고봉을 찍으러 저 유타 솔레이크시티로 이제 향하거든요. 거기가 산이 제가 올라가게 되면 여태까지 올라갔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솔직히 그게 이제 왕복으로 25마일인가 26마일 코스인데 아 제가 그렇게 긴 등산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짝 좀 두렵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여러모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이제 기대 중입니다. 그나저나 아까 시작하실 때 피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 피옵. 피옵이요. FYOP의 이제 약자를 제가 이제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건데 그게 뭐를 뜻하냐면 FYOP가 이제 F find 이제 Y your O on P pace. Find your own pace라는 건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2017년도에 대륙 횡단을 했었는데 대륙 횡단을 이제 혼자 했어요. 한 3개월 가량. 이제 혼자 하면서 이제 자연들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이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어디든지 가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한 3-4마일만 해도 막 힘들어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하고 퍼지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싫어가지고 괜히 뒤처지면 또 길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들 제 페이스를 넘어서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퍼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아, 왜 내가 남의 페이스를 쫓아가나. 내 페이스도 아닌데 나만의 페이스를 갖고 이제 걸어야 되겠다. 등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는데 이제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제가 이제 등산 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등산 모임에 어떤 걸 초점을 둬야 될까 어떤 거를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등산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도달하게 된 이제 결론이 Find your own pace입니다. 그래서 FIOP 제가 제 삶의 하나의 이제 모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등산 하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등산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뭐 물론 저도 초짜입니다. 저도 기껏 해봐야 아직 3년도 안 된 초짜인데 뭐 감히 제가 교만하게도 그런 이제 말씀을 뭔가 드리자면 방금 전에도 이제 FIOP, FIOP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남의 페이스를 쫓아가지 마시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만드셔가지고 Find your own pace를 하셔가지고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저가 그랬던 것처럼 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 산 가고 싶어, 등산하고 싶어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